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화웨이는 미국 기술 없이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사업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 역시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장기업 부속팀의 김상표 팀장과 화웨이 몰락 이유를 대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표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큰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기를 좀 해석해주고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IT 애널리스트 업계의 거두 김상표 팀장님만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긴급하게 스마트폰 시장의 향후의 그 지각 변동 방향에 대해서 우리 김상표 팀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영향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부터 이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동안 많은 관측들이 있었지만 그 표면적으로는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그 뭐 중국에 특히 화웨이 쪽에 납품할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 그 유례 없던 그렇죠. 제재거든요. 이게 강력한 제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AP부터 해서 뭐 전력 반도체 등 뭐 스마트폰에 정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 칩셋들에 대해서 그 사용을 못 한다 그랬을 때 그 화웨이가 얼마나 대비가 되느냐의 문제기도 한데 사실 디스플레이도 네. 구동 IC가 반도체 맞습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무방비 상태로 이 스마트폰을 그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장 조사 업체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화웨이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망한다 안 망한다? 저는 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왼팔 거시겠습니까? 한 예. 손가락 정도 걸겠습니다. 아, 예. 자, 그랬을 때 그 화웨이도 이제는 그 OS 자체도 안드로이드가 예. 아니라 흑몽이라고 얘기하는 자체적인 OS를 가지고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역시 성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우리 같이 스마트폰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쉽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우리 초기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내놨을 때 안드로이드가 없던 시절에 윈도우 모바일이라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전리전등한다는 옴니아폰을 썼거든요. 네. 아, 정말 옴렉이라고도 유명하죠. 되돌리기 싫은 기억이었던 거죠. 사실 굉장히 그 윈도우 모바일이 무거웠고 구동 가능한 앱이 없다 보니까 정말 스마트폰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인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하드웨어 이전에 사실은 앱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 싸움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앱 개발자들이 충분히 이 OS 기반으로 많은 앱을 만들어내야만이 그 이 스마트폰에 대한 매력이 커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그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탈해서 흑몽이라고 얘기하는 독자 OS를 봤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보면 그분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앱을 지금 개수를 비교해보니까 흑몽 쪽은 지금 앱이 딱 4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안드로이드는 지금 2,500만 개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이런 생태계 싸움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화웨이가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글의 그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중국 외 지역 소비자들로부터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는 지금 어차피 구글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애국적 소비에 기반해서 화웨이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에서도 분명히 화웨이 입지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그 국뽕에 되게 심취했던 시기 같습니다. 최근 상반기까지 국뽕?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예. 보면 그 화웨이를 그 위시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 그래도 이제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는 애플의 점유율까지 꺾일 정도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로컬 업체 탑4의 위세가 상당히 강했던 상태인데요. 지금 그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향후를 전망해 보면요. 그렇죠. 그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이제 올라갔지만 그 3분기부터는 좀 균열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미 그 2분기 중반부터 중국 외 지역에 대한 그 점유율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아, 그 차트 다시 네. 한번 좀 보시면 이 차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2019년 5월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5월에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그때 이후를 보시면 중국 내 점유율은 소위 말씀하신 국뽕에 의해서 네. 애국적 소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19년 5월을 기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화웨이에 대한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9년 그 4월에는 12%대 점유율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외 지역 점유율이 6%대까지 급격히 떨어진 모습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관련 차트를 계속 보시면요. 일단 화웨이와 그리고 이제 화웨이를 제외한 타포의 중국과 해외 시장 점유율을 이제 비교해 놨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까지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해외 쪽 점유율이 뭐 빠르면 1분기 그리고 이제 이번 2분기부터는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셨던 흑멍 OS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더불어서 물리적인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까지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웨이의 그 향후 점유율 하락을 가장 좀 용이하게 그리고 이제 그 뭐 쉽게 말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업체가 누군가라고 보면은 한국에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이 차트 한번 좀 같이 봐주시길 바래요. 이런 방송도 없습니다. 우리 네. 출연자와 진행자가 같이 이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방송하는 아, 아주 예. 그래서 방송입니다. 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화웨이 몰락 이후에 우리가 기회를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스마트폰 가격대별 경쟁 구도거든요. 물론 이제 800불 이상의 시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화웨이도 입지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주목하는 시장은 이 시장이죠. 600불대에서 800불 사이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단계인 300에서 600달러대에서의 그 점유율 역시 화웨이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빠지게 되면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S시리즈나 A시리즈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가장 큰 가격대라고 좀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오포나 비보, 샤오미는 가격대에 있어서 그 화웨이보다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웨이가 프리미엄 쪽에서 잘했던 수요는 상당 부분이 애플과 삼성전자한테 갈 거고 중국 내에서는 애플로 간다고 하면 중국 외 지역에서는 주로 삼성전자한테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숫자를 한번 좀 확인해 보니까 올해 화웨이 스마트폰이 중국 내에서는 1억 3,800만 대 중국 외 지역에서는 5,800만 대 정도 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국 외 지역의 5,800만 대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간다라고 봐도 그렇죠.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중국 내에서 팔고 있는 1억 3,800만 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오포나 비보, 샤오미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삼성전자와 그 부품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계획치를 좀 더 높여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그 차트 본 김에 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쪽을 한번 더 보실게요. 글로벌 대 뭐 중국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2분기까지는 뭐 코로나 영향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으로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그 삼성전자가 이미 반등을 그 중국 제외하고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는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예.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 삼성전자가 상반기 때 1.1억 대 정도 스마트폰을 팔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분기에 평균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 정도를 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면 분명하나 올해 3분기부터 상당한 출하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그 부품 수요 역시도 같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올해 2.6억 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평년 수준 그리고 평년 이상 수준의 월별 그 스마트폰 생산량을 이미 그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2.6억 대에서 내년도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3.2억 대 정도로 예상하는데 최근에 이제 3억 대 정도까지 아마 출하량이 올라왔을 텐데 네. 점점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실제 시장 조사 업체
분석들이 이제 전망하는 것처럼 내년도에 화웨이 점유율이 급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 기중에 스마트폰 점유율에 대한 추가 상승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대 가까운 스마트폰 출하량이었지만 내년에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5천만 대거나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김상표 팀장의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억 6천만 대에서 내년에 3억 2천만 대까지 그렇죠. 올라가면서 충분한 반사익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상당히 점. 과학적인 추정을 통해서 그렇죠.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업계에서 들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과학적인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맞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 그 굳이 뭐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이 그 냉혹한 스마트폰 경쟁 환경에 있어서 그동안 그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 상승폭이 컸던 화웨이가 주춤하거나 몰락하는 것은 분명히 삼성전자와 우리 스마트폰 부품업체에게 기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최근 스마트폰 업계 동향은 어떠한지 네. 우리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또 통찰력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 스마트폰 업계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출하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그 부품업체들의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삼성 전기를 필두로 한 삼성 서플라이체인의 주요 업체들이 주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업계의 현황을 보시면 분기 출하량이 2017년 2분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소위 그 부품업체들이 고사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더라도 그 아이템별로 벤더를 늘리기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템별 1등 업체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화웨이 몰락 영향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1차적으로는 화웨이와의 경합 지역입니다. 유럽 시장과 중남미 시장이 될 텐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500불 이상의 뭐 그 최고가 제품들 시장 제외하고 그 가장 볼륨이 큰 삼성전자 A 시리즈가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지역이 주로 신흥국이다 보니까 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이제 일어나면서 샤오미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화웨이가 이제 보급형 단에서의 그 힘을 펼치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A 시리즈가 많이 팔릴 거다라는 점에서 그 볼륨별로 그 A 시리즈가 크게 증가할 때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템별 대표 업체들입니다. 예. 이미 작년에 그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레포트상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신규 대장주 MCNEX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고요. 케이스 쪽에서는 상장 비상장 업체들이 많이 고사를 당해서 이제는 케이스의 변화가 있든 아니면은 케이스의 물량을 늘리든 인탑스라는 뭐 확고한 1등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 뭐 수동 부품 쪽이든지 그 PCB 쪽이든 선도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위를 점해 나가면서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는 구간인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제가 앞으로 가장 연말까지 그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의 부품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입니다. 예. 소위 이제 인탑스를 예로 들면 예전에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모델 위주로 움직였을 때는 신규 스펙이 적용된 부품업체들이 먼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낼 회사들이 다 낸 다음에 멀티플 자체를 한 4배에서 5배밖에 못 받았던 인탑스가 가장 마지막에 올랐기 때문에 케이스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면 그 스마트폰 부품 사이클은 단기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봤던 게 과거의 사례에서도 증명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1등 업체들 이외에 그 어떻게 보면 백업 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선도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실적 그리고 타겟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올해는 드디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 바스켓으로 한번 사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은
한동안 화웨이나 중국 업체들의 약진 때문이라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우리 부품업계에서 보게 되면 가동률 하락이나 원가 하락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한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했지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출하량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 내년에 더 많은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성장성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부품업체들도 한동안 어려운 환경을 거치면서 많이 성숙화가 됐고 경쟁 구도가 이제 부품별로 많이 과점화가 됐는데 이 업체들은 이 출하량 모멘텀 사이클에 있어서 충분한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그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 센터장님은 상당히 이제 논리정연하게 그렇죠. 분석을 잘해주셨습니다. 인탑스를 말씀하시는데 인탑스는 사실 우리 장민준 연구원이 추천하고 있지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패밀리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키움증권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그죠 최근에 스마트폰 업계 동향 중에 5G하고 폴더블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이쪽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그쪽 넘어가 그냥 카메라 모듈 쪽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고 예. 싶은데요. 제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얘기를 드렸던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소위 이제 프리미엄 모델에만 적용됐던 기능 중에 OIS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옵티컬 이미지 스티빌라이저라는 그 기능인데요. 그 카메라 모듈의 원가 구성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가 가장 컸지만 지금은 이제 구동계라고 하는 액추에이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OIS 기능이 적용되면 전반적으로 한 30%대의 그 카메라 모듈 원가 구성 내에서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갑니다. OIS의 채택 개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실제 출하량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해서 A 시리즈 최상위 모델 정도에만 적용돼서 OIS의 수요 측면에서는 한 8천만 대에서 8,500만 대 정도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도에 그 수요를 보면 한 2억 대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카메라 모듈 모바일 쪽에 적용되는 카메라 모듈의 수요를 본다 그러면은 곱하기 3이냐 4냐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10억 대 정도의 스마트폰이 팔린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앞뒤 카메라 모듈 하나씩만 달고 나오는 모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50억 개가 충분히 넘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60억 개냐 70억 개냐 뭐 그 정도를 이제 그 다툴 것 같은데 내년도에 A 시리즈 중하위 모델까지 프리미엄 모델의 스펙이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하방 전개가 유의미하게 될 때 왜냐하면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그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그 인도 시장에 출시됐던 M31의 스펙을 보면은 전면에 4,8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이 달리고 후면에 쿼드로피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 개수로 친다 그러면은 이미 5개 그리고 평범하게는 한 그 3, 4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기능이 추가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써니옵티컬 그 모듈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내 업체들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큰 편이고 폴더블이나 5G 스마트폰의 스펙을 제외하면은 앞으로도 뭐 삼성전자 LG노트 포함해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소비자에 대한 소구점으로는 카메라 모듈의 기능 강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5G 환경에서는 향후 이제 동영상 기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이미지 센서든 렌즈든 OIS든 좀 더 진화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플이 꿈꾸는 세계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AR이라든지 뭐 VR 이런 것도 더 활성화하는 비주얼한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라도 카메라의 기능은 더 중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추가적으로 5G하고 폴더블 얘기 하실 네. 말씀 있나요? 네. 일단 5G 스마트폰 관련돼서 그 상당히 국내 관련주들이 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관련이 될 걸로 예상되는 회사들 주가가 올랐죠. 뭐 이를테면 그 안테나 모듈이라든지 그 커넥터라든지 뭐 실제 이제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였는데 아직까지는 애플 자체가 그 주요 그 부품 모듈이나 소재단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그 점유율이 그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지만 그래서 퀄컴의 그 S765 그 모뎀 통합 그 5G 그 AP를 달고 나오는 아이폰 12가 뭐 역대 최대 출하량을 뭐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출시 시점은 예년보다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늦춰졌지만 한마디로 연말에나 이제 글로벌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은 이미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 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5G 스마트폰이 어쨌든 호기를 맞았고 현재 이제 외산 업체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관련 부품들 라인이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그 좀 접목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하물며 기존의 애플 밴더로 알려져 있던 삼성전기 LG노텍부터 해서 중성주단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BHE 같은 대표 애플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4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 추정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화웨이의 그 시장 점유율 하락을 호기로 이용한다면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제 화웨이 메이트나 아너 시리즈에 대한 출하량을 갉아먹지 않겠나라고 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5G 스마트폰 시장 개화 시기와 그리고 언젠가는 또 애플도 폴더블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국내가 국내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으로 내년까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폰 12 시리즈를 계기로 밀리미터 웨이브 초고주파 대역에 진정한 5G 시장이 열리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러한 흐름들이 내년에 좀 더 대중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애톡쇼의 엣지는 역시 종목이죠. 맞습니다. 뭘 사야 될지에 대한 그런 또 우리 확실한 답을 드리기 때문에 네네. 자, 이렇게 모처럼 우리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그 르네상스를 겪을 수 있다라고 보면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 종목을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카메라 모듈 단에서는 그 MCNEX에 대해서 수혜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MCNEX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측면에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때 상당한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볼륨 있는 A 시리즈를 포함한 보급형 모델에서 그 주요 모듈에 대한 그 선두 업체 지위를 그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OIS 카메라 모듈을 구동계, 액추에이터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를 외판하는 그 비중조차 그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문인식 모듈과 특히나 전장 부문에서의 엣지가 앞으로의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이나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 상당히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회사로는 그 뭐 직접적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의 수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5G 스마트폰 환경에서 그 가장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될 게 5G 통신 캐펙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통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와 GT를 필두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캐펙스가 일어나야 되는 과제도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버라이즌에 대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그 아주 대규모 수주가 있었지만 결국 일본 업체가 독식하던 그 하이엔드 MLCC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뭐 이원화 그 업체로서 상당한 좀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종목이 예,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이죠. 그래서 예. 이제 뭐 무선 충전 콤보 모듈이라든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에 연동하는 세라믹 부품 부문의 가동률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될 정도로 앞으로 전망이 그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동원아나텍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원아나텍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 오토포커스나 OIS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화웨이 쪽에 OIS 구동칩을 퍼스트 밴드로 납품한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화웨이 이슈로 주가가 좀 주춤했던 회사였는데요. 오히려 오포 비보 샤오미에 대한 출하량이 높아질 때 OIS 채용 출하량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하이엔드 단에서는 그 OIS 구동칩을 안 썼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오토포커스 구동칩을 그 렌즈 모듈을 구동하는 XYZ 축에 각각 달아가지고 이제 EOIS라는 형태로 공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급형 모델에 대한 OIS 채용이
많아진다고 봤을 때 일본의 르네사스에서 공급하던 삼성향 OIS 구동칩을 좀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고 일본의 아사히카세이와 시장을 그 뭐 쉐어하고 있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오토포커스 자체로도 이제 시장 점유율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원 아나텍이 오히려 화웨이 피해주가 아니라 화웨이가 점유율 하락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수혜를 오히려 입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빈 팀장님은 특히 이제 카메라나 그 세라믹 소재와 관련해서 그 엠시넥스, 아모텍, 동원 아나텍까지를 네.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탑스의 경우도 플라스틱 케이스 업체지만 앞으로 중저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좀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하량 모멘텀을 공유할 수 있는 대기업들로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삼성전기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을 기존의 그 S 시리즈에 국한되지 않고 역시 갤럭시 A 시리즈까지 확대해 가면서 양적인 그런 성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MLCC의 경우는 중국 쪽 수요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삼성전기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통신장비용 그 범용 MLCC 수요도 급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동률 상승은 뭐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패밀리니까. 맞습니다. 패밀리. LG이노텍 역시도 사실 아이폰 12 시리즈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 뭐 전부 다 5G를 지원하면서 교체 수요를 자극할 거고 가격대도 699불 대부터 다양한 아이폰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내년에 비하면 모델 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라도 신규 아이폰에 대한 출하량 전망치가 지금 7,500만 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여기에 화웨이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LG 이노텍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환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휴대폰 부품업계에 굉장히 모처럼 훈풍이 부는 이런 환경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김석빈 팀장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그 화웨이 몰락 이후 스마트폰의 지각 변동에 대비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김상표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의 그런 기술적인 변화 방향까지 짚어봤고요. 모처럼 우리 스마트폰 부품업계는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국가 경제도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좀 종목적인 부분도 좀 그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현명한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애톡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